불고무에보살마하살하사대 약유중생이 신사도견하여 즉피 사마외도와 임해망량과 조맹백계와 제악귀신이 경내 내란하여 여기 횡병호대 악종 악두 악으로 숙이 통고하여 무유 휴식이라도 우 선지식하여 위독 차경 삼편하면 시제 악기가 계실 소멸하여 병적 제유하여 신각 역족하나니 독경 공덕으로 회겨 시복 하나니라. 부처님께서 무외보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삿된 도를 믿고 소견이 잘못되면 곧 마귀와 외도와 도깨비나 괴상한 새의 울음소리와 온갖 괴물과 악한 귀신들이 번갈아 와서 시끄럽고 귀찮게 할 것이며 나쁜 종기나 전염병 등 여러 가지 나쁜 횡역과 병을 주어서 고통을 쉬지 않고 받게 될 것이니 만일 선지식을 만나서 이 경을 세 번만 읽어주면 그런 악한 귀신들은 모두 소멸되고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져서 힘이 솟을 것이니 이 경을 읽은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약유 중생이 다 음욕하며 진내 우치하며 간탐 질투라도 약견 착용하고 신경 공략하며 즉독 착용 삼편하면 우치 등악이 병계 제멸하며 자비 희사로 득불 법분이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과 몹시 욕심내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더라도 만약 이 경을 보고 믿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세 번만 읽으면 어리석고 미혹한 버릇이 모두 없어지고 자비를 베풀게 되므로 불법의 복을 얻게 되느니라.